온다. 또르르 또르르르.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침이랑 점심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으로 닭가슴살 현미 핫도그를 먹습니다. 이 빵 부분은 현미고 여기 안에 소세지 있죠? 이게 닭가슴살이래요. 지금 식단 중이어가지고 일반식을 먹지 못합니다. 꼭꼭꼭 오래 씹어 먹어야 돼요. 물 좀 먹어야겠다. 여러분은 운동하고 계신가요? 전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이 너무 힘들어. 누구? 누구? 갑니다. 오씨, 머리 잘 됐네. 갑니다. 아이고, 문을 열어놨더니. 안녕. 오늘은 셋업 바지입니다.
들 테요. 아, 택시 잡아야 되는데. 후후. 선물 사는 김에 제 것도 샀습니다. 짜란. 향수. 프레쉬 제품인데요.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은은한 향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완전 내 취향에 쏙 맞아.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사실 이걸 제가 아까 사고서 이미 뿌렸는데 여기서 뜯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다시 꺼게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샘플들을 많이 챙겨주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샘플을 잘 사용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잘 모아놓고 나중에 여행 갈 때 한 번씩 가져가거나 샘플을 이만큼이나 챙겨주셨어요. 분리수거는 확실히. 그리고 이 종이 가방은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귀여워. 저를 이제 씻고 자겠답니다. 밤에 좀 먹고 잤더니 부은 갑니다. 빠이. 왜 이렇게 부었니? 이건 별로군. 이거 봐야겠다. 나 안에 너무 스팸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남편이 없어서 운동 삼아 친정 집까지 걸어갑니다. 날씨가 좋네요.
카라반을 사다니. 남편이 오늘 카라반 면허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카라반 커버링을 하고 싶어서 업체를 알아보고 있어요. 커버링 하고 하면은 아마 6월쯤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운동 가는 날입니다. 너무 못생겼네요. 입술이라도 안 발랐으면 어쩔 뻔 봤어. 살봐. 저는 지금 유튜브 편집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맞벌이잖아요. 직장인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책임져야 될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단 말이죠. 우리 방이방이 한방이랑 같이 셋이서 오순도순 다른 친구네 가게에 가서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평일에는 저희 엄마가 봐주신단 말이에요. 주말에는 제가 보면서 4일은 엄마 집에서 자고 3일은 저희 집에서 자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봐주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저를 만나고 또 제 친구를 만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애가 막 너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르고 달래도 안 돼가지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애기 좀 데리고 가. 엄마를 아기를 데리고 가고 나는 또 친구랑 둘이 밥을 먹었거든요. 뭔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워킹맘은 힘들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죄인 같고. 왜 눈물이 나지? 아무튼 난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왜 눈물이 나지? 또르르 눈물이 흘러온다. 또르르 또르르르. 그래서 오늘은 애기랑 조금 더, 그래봤자 몇십 분이지만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저의 욕심일까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건데, 뭔가 막상 저를 낯설어 하면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지? 그냥 조금 슬픈 것 뿐인데. 모레 토요일이 치팅데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날씨 왜 이러니?
응, 패션 왜 이러노? 지금 막 잠들었어 이제. 막으라노. 잠자가 테스트 테스트 나네. 천사지 잘된 천사예요. 천사 같네.
뭐야, 아빠 보고 해야지. 웃어주는 것 같은데. 앞머리 왜 그렇게 모아놨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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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